자식이 날 모를 거야. 한두자 날 믿고 따라주든지 아니면 헤어져. 그만한 남자들 모르는 또 나는 건데. 살라고? 안 그래도 그 회사에서 경력사 한 분 때문에 다 된 거지 뭐. 죄송합니다. 꼭 대학을 나오고 대학을 가봐야 합니다. 아니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셨다면 본인한테 왜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까? 미국 비자 가는 걸 꿈도 못 꿀. 그래서 오기로 하죠. 남편의 성품이나 됨됨이 자신감 넘치는 유능한 사업가였어. 지금 자신의 모습을 안녕하십니까. 처음 뵙겠습니다. 아 바깥 사도 되실 분도 같이 오셨군요. 남편 결혼 못할까요? 더 말할 것도 없어.
나는 껍데기 뿐인 여자에 불과해. 상 오빠 날 사랑해요. 아니 다시 왜 이러고 있어? 숨어 있어? 그러단 말이야. 그러다 그 여자가 날 유혹했어. 나도 남자야. 순간. 아무리 그래도 우리 사이 끄떡 없어. 이야.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? 구질구질하게? 경찰은 그만둬. 우리가 아는 그 선까지만 지내시. 내가 누구야?
때문에 태어난 척 하려다가. 너 이걸 언제 확인했지? 새벽에 보내서 그랬어요. 결혼이라는 게 사람 보고 하는 거. 당신 술까지 마시고 내 일거수일투족 감시면 또 내 이메일까지 붙여봐야 돼.